양손에 축 처진 닭들이 들려 나옵니다. 닭이 뜨거운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환풍기와 안개분사기 등으로 실내 온도를 낮췄지만 폐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참담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폭염 대비해서 다 농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경보 무슨 뭐 재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양계 농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기세 등 각종 생산비가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보상액이 낮아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온이 밤낮으로 지금 막 계속 예년 같으면은 여름철에도 밤에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열대가 오다 보니까 닭들이 직신 닭들이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더 더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사방이 뚫린 소축사엔 20개가 넘는 대형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이 사료를 먹지 않아 추가 폐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선 닭과 돼지 등 23만 6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가축 3만 4천여 마리와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기간에 축산 관련 기관 합동 점검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고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가축 폐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